이곳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나는 오늘 이곳을 찾아오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내 마음을 답답하게 했고 잊고 있던 것들이 내가 이 숲에 들어선 순간 낱낱이 드러났다. 왜 그동안 난 몰랐던 것일까? 왜 그동안 난 이곳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동안의 나의 모든 실수들이 나를 반성하게 만들었다. 미안해. 이곳을 잊고 있어서 미안해. 얘들아,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코로나19로 너희들을 너무나도 못 찾아왔지. 남동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둘레길이 있었다니. 내가 오늘 하루 너희들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쁨을 나에게 한번 막막 자랑해주렴. 오늘 하루 잘 부탁해. 남동이야기의 지연장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자연자연한 곳에 나와서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남동구의 아름다운 둘레길을 걸으시면서 눈과 마음의 정화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너무 길이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이 바로 1코스 함께 나눔길입니다. 이 아름다운 길을 저와 함께 쭉 걸어보실 건데요. 여기가 바로 도롱뇽 마을이래요. 세상에 이름도 너무너무 자연자연하죠? 함께 걸어보실게요. 완두콩 있네, 완두콩? 와. 남동구 둘레길 제1코스는 만수산부터 장수동 은행나무가 있는 곳까지입니다. 그래서 도롱뇽 마을로 안내하는 곳을 따라가면 굴다리를 지나게 되는데요. 여기 도롱뇽 마을 마스코트가 보여요. 와, 도롱뇽 그림이 정말 예쁘죠? 만수산은 인천에서 도롱뇽이 많이 서식할 만큼 청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랜 옛날부터 산 아래 마을이 장수촌이라고 해가지고 수명이 만수한다고 해 이곳은 만수산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좌측 철망은 만월산 터널 톨게이트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이어진 둘레길을 계속 가다 보면 도롱뇽 마을이 나옵니다. 수세미 덩굴의 멋진 터널도 지나고 그 사이 벤치에 앉아 낭만도 느껴보고 도롱뇽 관련 안내문도 보고 쉼터에서 잠깐 노래도 불러보고 합니다. 자연이 이렇게 예쁘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어머, 누가 나비게예요? 아, 진짜 예쁘다. 아니, 진짜 자연이 너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비가... 작은 계곡과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롱뇽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수산 오름길이 시작되는 코스! 이대로 쭉 올라가면 만수산 정상에 다다르고 시원하게 만수동 일대를 한눈에 담아봅니다. 오솔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만수동이 나오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다가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자연의 기운을 몸에 저장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같이 제 2 둘레길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내 좋아한다면 푸릇푸릇. 여러분, 이곳 굉장히 파릇파릇한 곳입니다.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어디냐, 둘레길의 시작이 바로 짜자자. 기억나시죠? 이 커다란 장수동 은행나무. 네,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 둘레길. 아, 사계절의 모든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현정이와 함께 같이 둘러보시죠. 어, 길의 이름이 꽃향기가 왠지 가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기 가득 길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향기 만끽하러 가세요. 두루루.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된 장수동 은행나무를 둘러보고 들어선 인천 대공원. 그리고 만수산 무장의길에서는 자연이 고스란히 눈에 담깁니다. 아,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네, 나이가 8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초록초록하고 커다란 이 은행나무가요. 지금은 계절이어서 초록색이지만 가을이 되면 완전 생노란색, 완전 황금빛 나무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가 또 절경이래요, 여러분. 한번 꼭 보러 오세요. 인천 대공원의 호수광장에서 자전거 길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나오는 곳이 장수천인데요. 장수천은 생태하천으로 유명합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은 장수천은 꽃길로도 유명하죠. 저 멀리 아시아드 경기장도 보이고요. 이 길은 자연의 흙길과 포장된 길이 하천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장하산 무장애 나눔길도 포근함과 힐링을 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장하산은 72m의 아담한 산인데요. 산 둘레를 따라 등산로 데크가 있는데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도 있고 무궁화 동산과 진달래 동산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일 평균 1,300명이 이용할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요. 명품 숲길로 조성된 만큼 앞으로 많은 분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힐링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둘레길 둘러보기 이제 제 3코스 시작입니다. 이곳은요 또 색다른 느낌이 들어요. 바로 하늘 바다 길. 이름 너무 예쁘죠?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다 해서 하늘 바다 길인데요. 이곳을 보시면 짜자잔. 우와, 여기 보세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절경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저와 함께 이렇게 바다는 맡으면서 또 다른 느낌으로 둘레길 산책해 볼게요. 소래포구는 1933년 소래명장 개발과 1937년 수인선 개통으로 형성된 작은 어촌마을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수도권의 새우젓을 비롯해 젓갈과 해산물 시장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소래습지에서는 옛날 염전을 이어주던 소염교와 갯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과 풍차,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오, 와, 완전 핑크핑크해. 네. 아, 여기요? 아,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둘레길 둘러보니까 피디님 안 신나세요? 표정 지금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비 안 와요. 제가 오늘 하늘에 비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아, 햇빛도 없고 너무 좋다, 지금. 날씨 딱인 것 같아요.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쑥스러워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날마다 타요. 매일매일 타세요. 와, 진짜 최고시다. 자, 이곳에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다른 곳이랑 다르게 좀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 그야말로 내가 네. 시골에서 자랐을 때 그 네. 환경이랑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완전 자연 친화적이다. 네. 그래서 나는 이사까지 왔어요. 여기 때문에 이사하러 오셨다고요? 한수동에서 여기 사천동에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소래습지공원 즐겨주세요. 소래포구 어시장은 새우와 젓갈, 꽃게로 유명하고 노천 횟집이 많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회를 떠서 가기도 하고 먹기도 할 수 있습니다. 소래포구는 조선시대 때 염전에서 소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협계 열차가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까지 이용되었던 수인선 열차는 사라졌지만 소래포구 철길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릴 적 향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소래철교도 보고 고종 16년 인천으로 진입하는 이양선을 막기 위해 구축된 장도포 대지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새우타워도 소래포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플레이스입니다. 편백숲 무장의 나눔길과 호수공원이 있는 양떼목장길은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또 남동구의 청년 미디어 타워에서 바라보는 바닷길은 답답했던 마음까지 뻥 뚫리게 해줍니다. 둘러보실 건데요. 4코스의 이름은 뭘까요? 뭐라고요? 아, 네. 희망 이음길입니다. 여러분, 희망 이음길이라는 그 이름답게요. 남동구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청년 미디어 타워부터 시작을 해서 등대산, 오봉산 등 정말 정말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전부 다 걷기 좋게 흙길로 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토란토란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가보실까요? 등배산은 해발 80m밖에 되지 않은 야트산입니다. 도심 속 전원주택단지인 등배마을을 통과해야 나오는 곳인데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 버마가리 약수터, 다양한 편의시설이 보입니다. 아, 보도야, 보도야! 남동구에서 제일 좋은 산책코스가 어디니? 뭐? 이곳 둘레길이라고? 아마다. 등배산과 오봉산을 이어주는 다리를 지나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오봉산 중턱에 이렇게 체육시설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와 물놀이터, 다양한 운동기구와 쉼터가 있어서 좋은 오봉근린공원까지. 4코스는 도심과 자연을 이어주는 희망이음길이라는 이름처럼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편리와 쉼이 고스란히 자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남동구의 둘레길을 쫙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도심 속에 자연이 너무나도 잘 어우러져 있으니까 기분이 더욱더 좋은 것 같고요. 또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힐링이 받고 싶을 때 올 수 있으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오늘 둘레길들의 각각의 이름이 기억이 남는데요. 각각의 이름만큼 특징적인 이 둘레길, 여러분들도 꼭 와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을 둘러보면서요,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힐링하세요. 저는 남은 힐링을 또 즐기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생일꾼입니다. 꽃이 어쩜 이렇게 많아. 말할 필요는 없나? 네. 안녕, 포도밭이에요. 까르르.